네, 두 번째 과목 상하수도 계획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자, 강우는 강독식이 있는데 24시간 이상 장시간 강우 강도에 이제 적용하는 거를 찾으래요. 자, 장시간 강우일 때는 우리 클레브랜드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탑요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달시간 짧을 때 이때 사용을 해요. 이두 가지만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요거는 진짜 한동안 안 나왔던 문제니까 거의 신유형이라고 보셔도 될 만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볼게요. 자, 이런 지금 뭐가 있냐면은 수로, 그 하수관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4m, 여기가 3m, 그리고 이제 높이는 2m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유량 같은 경우에는 면적하고 네, 속도를 곱해서 구하죠. 그러면 이제 면적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사다리꼴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네, 윗면 더하기 아랫면 곱하기 높이, 그거를 네, 2로 나눠주죠. 곱하기 2분의 1 해줘요. 그래서 얼마? 네, 7m 제곱 나오네요. 그러면은 7m 제곱에 속도가 2.5m per sec예요.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네, 17.5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3번. 자, 문제 23번 볼게요. 자, 비회전도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죠? 공식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비회전도는 회전수에다가 위에는 Q, 밑에는 네, 수도, 위에는 1, 2, 밑에는 3, 4 이렇게 적어 주시죠? 자, 그러면 요 단위는 RPM 단위. 그래서 2400 RPM이니까 숫자 2400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유량은 우리 보통 뭘 사용하나요? 유량 단위는. 네, 큐빅미터 퍼 미니트 사용해요. 그죠? 근데 지금 큐빅미터 퍼 아워기 때문에 요거를 환산을 좀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은 1시간이 60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넣을 때 162를 60으로 나눈 거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수두는, 여기서 전향정이 90이래요. 단위는 미터로, 그래서 숫자만 이렇게 다 맞게, 단위 맞게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134.96.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24번 볼게요. 자, 단면이 지금 달라요. 단면적이 다르죠? 이때 지금 요 2번 단면의 유속이 얼마냐? 요걸 지금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1번이든 2번 단면이든 지나가는 유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유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니까 A1, V1은 A2, V2랑 같죠? 자, 그럼 A1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얼마예요? 지름이? 네, 1번 단면 지름이 0.5m고요. 2번 단면 지름이 0.2m래요. 자, 그러면은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d 대신에 0.5의 제곱.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 2m per sec래요. 자, 얘는, 자, 두 번째 단면. 직경이 0.2니까 4분의 파이 0.2의 제곱 곱하기 지금 우리가 구하는 V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4분의 파이는 같으니까 우리 약분을 해주고요. V2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네, 2 곱하기 0.5의 제곱 나누기 0.2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2.5가 나오네요. 단위는 똑같이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정답 4번. 문제 5번 볼게요. 취수시설 중 취수보의 위치 및 구조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취수시설 중에 취수보라는 거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여기에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수심이 취수구에 가까우며 안정되고 홍수에 의한 하상변화가 적은 지점, 네, 변화가 적은 지점, 안정한 지점, 취수하기 좋은 지점,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니까 1번은 맞고, 원칙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맞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침수 및 홍수 시 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상류의 위치와 하천 공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3번 맞고요. 원칙적으로 그 홍수의 유심 방향과 평행 아니고요. 우리 수직 방향. 혹은 직각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곡선부 아니고 가능하면은 직선부에 설치하는 게 좋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